두 개는 안 들어가. 뼈사님, 더 잘 먹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심한 밤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3분, 11시 33분입니다. 항상 계획은 밤 12시에 먹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배고파서 못 참겠어요. 마의 11시 반을 넘길 수 없답니다. 오늘은 교촌치킨에서 새로운 콤보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그걸 한번 먹어볼 건데요. 교촌치킨 블랙 시크릿 콤보라고 콤보 맛집인 교촌치킨에서 무려 12년 만에 콤보 신메뉴로 나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 평소에 치킨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정말 즐겨 먹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 시크릿 콤보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 치킨이 또 밥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해서 밥도 가지고 왔는데 좀 이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서 오늘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치킨 이렇게 콤보 4마리 양 정도로 이렇게 쌓아봤어요. 블랙 시크릿 콤보 2마리 이렇게 쌓았고 허니콤보 1마리, 레드콤보 1마리, 그리고 군중 닭갈비 볶음밥, 닭갈비 볶음밥, 외제 감자, 치킨무까지 해서 이렇게 야식 준비 완료! 지금 공보 거의 7-8시간이 다 돼가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시크릿 치킨이 7월 14일에 순살이랑 오리지널로 나왔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서 콤보로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산초 토핑, 산초가루가 같이 오는데 좀 이따 한번 뿌려 먹을게요. 향신료, 이리 와! 그리고 블랙 시크릿 치킨이라고 해서 옷도 검은색으로 입었어요. 올 블랙. 짠. 콜라부터.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준비! 와 진짜 짠! 먹방을 시작하지. 간증에 비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블랙 시크릿 콤보. 와, 콤보에는 역시 다리랑 윙 복만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산초가루 없이. 와, 뭔가 허니콤보의 달달함과 레드콤보의 살짝 짭짤함과 그 장점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향신료 향까지. 이게 산초향인가? 왜 오리지널이랑 순살 반응이 좋았는지 알 것 같아요. 두 개는 안 들어가. 진짜 밥이랑 잘 어울리겠다. 와. 이번에 선물 받은 말리 전용 숟가락.
와, 닭갈비 볶음밥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닭갈비 위에 블랙 시크릿 콤보 올려서. 무슨 잘 어울려요. 그리고 짠, 산초 토핑 한번 뿌려봐야지. 이렇게. 우와.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향신료 중에서도 산초 가루가 있는데 치킨이랑 만나면 어떤 맛이 될지.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이게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달달한 간장소스랑 산초가루랑 진짜 잘 어울려요.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가 듬뿍 뿌려서, 가루 듬뿍 뿌려서. 와, 산초가루랑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다음은 매콤 닭갈비 볶음밥. 교촌 치킨의 대표 허니콤보. 와, 진짜 이 치킨 처음 먹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그 단짠단짠이라는 단어를 치킨 속에 퐁당 떠뜨린 맛이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광고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허니콤보 올린 볶음밥. 산초가루는 이 볶음밥 위에다가 남은 거. 산초가루 뿌린 볶음밥. 와. 두 다리를 잡고 치킨 장난 아니게 맛있다. 밤엔 저희 가족도 치킨을 진짜 자주 먹는데 허니콤보 정말 자주 먹거든요. 이제는 이 블랙시크릿 콤보도 정말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롱하다. 영롱해. 콤보랑, 콤보는 누가 만든 거야? 와, 블랙 치크릿 콤보 거의 다 먹어가? 미쳤다. 와, 미쳤어. 너무 맛있어, 너무.
왜 오리지널하고 순살 반응이 좋았는지 알 것 같아요. 콤보는 진짜 맛있는 닭구이들만 있잖아요. 진짜 만들어주신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치킨 완전 초토화야. 산초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진짜 느끼한 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짠. 볶음밥이 있지만 그래도 흰밥도 가지고 왔어요. 아주 꾹꾹 눌러 담았답니다. 이게 또 치밥에도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 진심 미쳤네. 미쳤어. 블랙시크릿 다 먹었어. 그게 두 마리 양이었는데. 언니 콤보 있지롱. 이 용롱한 차태. 레드콤보랑 밥도 은근히 잘 어울린답니다. 짠! 밥이랑 치킨 잔뜩 받아가. 여러분 치킨뼈. 뼈사님 더 잘 먹게 해주세요. 감자도. 교촌은 외지 감자지. 짠. 와. 지금 허니콤보는 겉에가 진짜 바삭바삭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슬프다. 진짜 마지막 하나. 우와. 오늘도 하나만 남았구나. 마지막 한 입만. 뚱, 뚜두둥, 뚱뚱, 뚜두둥.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촌치킨에서 새로 나온 블랙시크릿 콤보랑 허니콤보, 레드콤보, 볶음밥 두 종류, 외지감자까지 해서 풍족한 야식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치킨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중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인 교촌치킨에서 이렇게 광고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광고 주신 담당자님과 찍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허니콤보하고 레드콤보는 솔직히 진짜 말의 모해인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신메뉴로 나온 블랙시크릿 콤보,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콤보랑 레드콤보보다 더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이 고분밥도 후딱 해치울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 블랙시크릿 콤보 치밥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초가루 꼭 추가해서 듬뿍 드시기 바랄게요. 저는 먹은 거 좀 소화시키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모두가 다 잡는 시간이라 조용히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